대주님?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대주님이라 부르는 것도 그렇고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아니요?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. 아 그래요? 또 우리 대주님을 바라봤을 때 나는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루고 살아를 가는 사람. 기운을 많이 조금 내려받아서 우리네 같은 사주팔자 꼭 무당이 돼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한테 힐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. 그리고 내가 나랏밥을 먹었거나 간직, 그러니까 간직을 먹어서 내가 상승의 기운, 하늘이 두렵지 않을 만큼 내가 힘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었거든. 근데 내가 내 조상이 제대로 못 닦았나? 내가 전생에 뭔가 공을 많이 못 쌓았나?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이 집안 가중을 이렇게 바라보면 용신줄력으로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공을 많이 쌓으셔서 그래도 본인을 돕고 살아왔다. 내가 이만한 것도. 네, 맞습니다. 정말로 하늘, 그러니까 신이 있고 조상이 있고 있듯이 그 덕을 보고 있으신 거예요. 정정하시잖아. 네. 그래서 내가 공을 많이 지었구나, 공을 많이 안 지었구나, 전생에 내가 이러진 않았구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이번 년도 수전으로 들어와서 몸수가 조금 많이 안 좋으세요. 한번 고비를 겪었거나 앞으로 다 뭐 아프신 거 건강 수전 요런 거 조금 챙겨서 가셨으면 좋겠고 다른 건 뭐 없어. 한 번쯤은 내가 마지막 그 운기 남은 운기에 기운을 조금 쏟아 부으셔서 욕심을 조금 내셔도 괜찮다라는 소리가 나. 한 1, 2년 조금 앞으로 봤을 때 내가 소소한 거라든지 조그만 거라든지 조금 내 일적인 거에 더 조금 복돋아 오르는 그런 기운은 있거든요. 내 나이에 비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두려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세상에 두렵지 않아요.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오셔도 밀고 나가셔도 돼요. 분명 그런 분이시거든.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. 어르신이 이런데 오실 분이 아닌 것 같아. 자기 점을 자기가 다 빼고 앉았어. 할아버지, 우리 신령님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신령님이 여기 또 우칸이 앉아있는 것처럼 제가 오히려 점 봐주세요.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. 속에 있는 화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앉으셔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. 그래서 그냥 도사 할아버지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. 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. 근데 내가 속 끓고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화가 어디까지 올라갔다가도 정점을 찍고 또 본인 스스로가 다 내리셨어. 할배 전봐주세요. 그러고 싶어.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이죠. 네, 그 양보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애들도 큰 부자는 아니라도 그 뭐 이건 험한 일이니까 안 해. 뭐 이렇게 뭐 직업 귀천 따지고 이러지 않고 먹고 노는 애 없고 고맙죠. 네. 무엇이라도 해서 먹고 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내 주변에 보면은 나 그 일은 못해 그 일은 못해서 아버지한테 얽매여서 하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선 다행스럽고 감사하죠. 근데 문제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는 날까지 아프지 않고 화장실은 내 발로 다녀야 되거든요. 어르신. 네. 그게 제일 걱정이고 또 한 가지는 죽는 날까지 애들한테 속눈을 벌리지 말아야 되는 건데 내가 뭐 요새 젊은 사람 나보다 더 덜 먹은 사람도 손 벌리는 사람 많은데 나는 그게 너무 싫어요. 그래서 만약에 흉한 얘기로 해서 내가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
난 병원에 가지 않고 산속으로 갈 것 같아요. 내 마음이. 근데 이제 그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, 아, 정말로 말년까지 이렇게 애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누구한테 구차하게 이렇게 망가지지 않을까. 이게 굉장히 두려워요, 지금. 마음속으로 누구한테 표현은 안 해요. 와이프한테도 할 수 없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자, 그래. 아까 얘기 말씀을 드렸듯이 벽에 똥칠하고 뭐 자식들한테 패기칠까 그게 어르신들의 다들 걱정일 거예요. 모든 어르신들은 내가 죽는 날까지 이렇게 좀 막 지지부지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다 부모의 입장에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.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지금도 정정하세요. 제일 감사한 게 조상님들한테 감사한 게 우리 남의 형제들은 벌써 젊은 나이에도 암이 걸렸다 뭐 했다 하는데 우리 형제들 6남매가 아직은 그렇게 험한 병에 걸리지 않고 그래도 뭐 험한 일이든 뭐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산다는 게 그게 감사하죠. 네. 그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이런 애 없고 예, 그게 참 복받았다고 하면 복받은 거고요. 우선 나도 아직까지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뭐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적이 없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항상 할머니한테 내가 얘기를 해요. 응? 어떤 할머니? 우리 할머니. 조상님. 예, 우리 조상님. 근데 이제 제일 두려운 게 이제 올부터 그러는 것 같아요. 몸수가 올해 안 좋다고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력이 좀 빠지는 그 해운년이에요. 그래서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 이민년이잖아요. 이민년이니까 용하고 뱀하고 만나서 용하고 호랑이하고 만났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게 그 기운 싸움인 거예요.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버티세요. 그리고 이겨내실 수 있는 지금 내가 수면 위에 내가 고개를 들어 올려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올라올 수 있거든요. 그러니 그런 나쁜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뭐 병원에 건강검진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잘 챙겨서 하실 거예요. 막 철저한 분이라서 제가 군인인가? 그 정도로 군인을 오랫동안 하셨나?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바른 생활을 해오셨고 아무튼 그래 요번 년도 요 해운년이 조금 내가 힘이 빠지는 기운적으로 조금 빠지는 거니까 내년부터는 괜찮아져요. 또 상반기가 지나갔잖아요. 네. 이제 내년에 운기가 들어오는 해운 이제 하반기에는 들어오잖아요. 우리가 다 돌거든 기운 자체는.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이제 내년 운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활기차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제 올 12월까지는 뭐 지금 사무실에서 그냥 있는데 이제 옮겨서 사무실을 오픈을 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때려치우고 이제 때려치면 제 성격상 집에서 먹고 노는 사람은 못 되거든요. 아마 그러면 빨리 죽을 것 같아요. 제 일이 없으면 그냥 여기 이 일 하시면서 조금 즐기시면서 그렇게 계셨으면 좋겠어요. 때려치우지 마세요. 그래요? 절대로. 저 상담받으러 가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